올해 이제 처음 뮤지컬을 아 그래요? 접해봤어요. 이제 신사의 풍겨 끝나고 네네. 아 뭔가 좀 새로운 도전 의식 그러면서도 느꼈던 게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쩌들어 있다고 해야 되나 때도 많이 묻은 것 같고 옛날에 그 정말 순수함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무대에서 공연으로 땅을 한번 흘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이제 삼총사라는 뮤지컬 네네 삼총사 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네. 와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? 야 이게 또 공연 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예사가 까먹으니까 와 이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어, 대사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? 엄기준 씨하고 딱 해가지고 네. 대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수십 번 했는데도 이게 대사가 다 날아간 거예요 엄기준 씨는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머리 아파 정말 대사, 그렇게 하셨어요? 머리 아파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네. 대사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멈춰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데 대사가 또 생각이 안 나요.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. 엉윤 씨가 빵 터진 거예요. 나는 완전히 멘붕이 갔는데 그러니까 엉윤 씨가 이렇게 하더니 거기는 또 뮤지컬을 많이 하니까 알겠죠. 완전 선수잖아요. 혹시 나한테 이런 얘기 하고 싶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대사를 그러면서 이게 그게 한 1, 2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. 그래서 뒤에 우리 앙상블 같이 하는 팀들은 막 웃고 난리가 나고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. 그 관객들은 눈치 못챘습니까? 그게 다행히 한국 공연이 아니고 일본 공연이었어요. 다행이다. 아, 자막 나가니까. 네. 자막 나가니까. 그 다음 작품 또 같이 하는데 네. 툭 하면 놀리는 거예요, 기준이가. 형만 보면 머리가 아파. 머리가 아파.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는 좀 기다림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. 네네. 이 공연은 연습의 예술인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연습을 하는데도 100% 에너지를 막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맞아요.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. 땀은 나고 기운은 빠지는데 뭔가 또 다른 에너지를 막 받아가는 기분? 관객들에게. 네. 아, 이거다. 아, 이거였구나.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 해야지. 다른 작품도 네. 이제 끝난 상태고. 네. 아, 근데. 네. 그 인생 제로 세팅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. 네. 뭐 한 50억 정도, 한 50억 정도 넘는 그 돈을 사기를 통해서 날렸다. 아,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. 보증 썼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얼추 따져봤어요. 보증 준 거, 뭐 어디 좀 투자 좀 해준 거, 뭐 집 뭐 하고 한 거 보니까 대충 이제 피해 사례를 대충 좀 한번 불러주시죠. 네? 어떻게 가는 거예요?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.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. 뭐 어때요? 그럼 오늘 밤 새야 되는지. 아니, 보증도 써 주셨어요? 뭐 보증은 좀 여러 번 써봤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또 투자가 보니까. 있겠죠. 투자는 이제 뭐. 뭐 친구가 무슨 뭐 조개구이집 한다고 그래서 돈이 좀 모자르는데 한 1억 5천 정도 좀 네, 조개구이집에다가 네, 좀 압구정동에 좀 럭셔리하게 한다고 그래 내가 뭐 너한테 무슨 투자를 하냐 잘 되길 바란다로 줬는데 네. 나중에 한 5천 정도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줬는데 뭐 한 1년도 안 돼서 이제 문 닫고 아니 이제 이게 사람이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도 너무 쉽게 당해요 아니 어떤 지인을 통해서 네네.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래요. 네네. 근데 지인이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센 분이니까 그분이 소개했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믿을 수밖에 없었던 네네. 거죠.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곧 이제 돈이 다 세팅이 되고 하는데 한 100억 정도가 이제 남아 도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영화 투자 쪽으로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민종 씨가 뭐 영화 쪽 관계들도 많이 알고 하니까 네. 이 돈으로 뭐 좋은 영화 한 편 하면 영화사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좀 해주겠다. 네. 그래서 또 지인분에도 소개고 하니까 그러시냐.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죠 그 형님하고 형하고 친해지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돈이 이제 세팅이 된다. 그 배가 한국에 배가 도착한다. 들어온다. 옛날에 그랬거든요. 네. 그 배가 들어오니까 조금 기다리라고. 이거 빨리 이제 영화사 이제 네. 좀 만들어라. 세팅해라. 세팅해라. 그래서 이제
저는 또 친구하고 그러면 세팅을 뭐 어떻게 제가 할까요? 세팅 참 좋아하네. 세팅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영화사 대표하실 분 또 이제 세팅 해놓고.